1975년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만났습니다. 2017년엔 미국과 중국의 우주인들이 만났습니다. 2031년엔 인도, 만수르 형님에 이어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정거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150년, 이제는 전 우주의 종족들과의 교류가 시작된 상황.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악수와 함께 우호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작게 시작된 우주 정거장은 어느새 수천 개의 종족들이 교류하는 통칭 알파 우주 정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거장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지구에 위협이 될 정도였는데, 그리하여 인간연합은 알파 우주정거장을 지구의 궤도 바깥으로 밀어내 우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430년 후, 알파 우주정거장은 어느새 지구로부터 11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까지 날아왔고, 3236종으로 구성된 3천만 명의 우주 종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수중 생물도, 가스 속에서 사는 종족들도, 900만 명의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방 정부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파트너인 발레리안과 로렐린 요원은 키리안이라는 행성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윌 컨버터라는 동물을 탈환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동물은 30년 전 멸망한 행성에서 생존한 마지막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이 살던 행성은 윌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온몸에서 빛을 발산하는 진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풍요와 평화 속에 살던 이들 종족은 어느 날 행성 주변에서 일어난 우주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왕국의 공주는 행성의 폭발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생존한 것이 윌 컨버터라는 동물이었는데, 암시장에서 막대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윌 컨버터에게 특정 사물을 먹이면 아무리 값비싼 것이어도 그대로 복사해서 분출시키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키리안에 도착한 두 사람은 행성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특수 고글을 사용하는데, 이곳은 안 파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우주 끝판왕 시장이었습니다. 특수 고글에 투명화 장치까지 적용한 발레리안이 찾아간 곳은 아이곤이라는 밀수업자였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분을 숨긴 두 명의 진주족들이 도착한 상황. Do you have what we asked for? Yes. 그들은 희귀한 밀 행성의 진주를 컨버터의 대가로 내밀었지만, Amazing. 컨버터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이고는 배신을 때리려 했고, Why shouldn't I do it for myself? 바로 이 타이밍에 발레리안이 상점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Federal Agent Valerian. 비록 아이곤 세력의 거대 동물들이 그들을 쫓아오긴 했지만, 약간의 희생을 뒤로하고 무사히 우주에 재진입할 수 있었는데, 우주선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곤의 거래 장소에서 주운 진주를 분석합니다. 진주의 근원지는 윌 행성이었는데, 우주선의 AI는 이상한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Abundant vegetation, but of no particular interest. 심지어 행성에 대한 정보는 오성 장군급이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알파 우주 정거장에 위치한 연방 정부 기지에 도착합니다. 컨버터를 확보한 두 사람에겐 곧장 사령관 보좌 임무가 주어지는데, 사령관은 알파 정거장의 중심부에 최근 퍼지기 시작한 방사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각각의 우주 종족 대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데, 방사능이 퍼진 장소로 향했던 군 병력들도 모조리 연락 두절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3th Battalion, Special Assaults Division. 그리고 이때 30년 전 행성의 멸망으로 사라졌던 진주족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공격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회의장 속 인원들은 특수 액체에 속박되고 그들은 사령관을 납치해 갑니다. 다행히 발레리안만은 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로렐린을 구해내고 진주족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강화 수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름길을 택하는데, 수많은 종족들의 구역을 지나 진주족들에게 거의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로렐린의 도움으로 우주선에 탑승한 발레리안도 추적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우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술로 완벽히 방어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분리도 자유자재였습니다. 하지만 납치당한 사령관은 그들 중 하나에 탑승해 있었고, 그 한 대만을 쫓아가는데 더욱 빠른 소형 우주선으로 갈아탔지만, 그는 점점 본부와의 통신이 힘든 레드존에 가까워졌고, 긴박한 외침과 함께 통신망은 끊깁니다. I've lost the major signal. 로렐린은 발레리안의 흔적을 뒤쫓기 위해 We need to talk. 지식도 많고 말도 많은 종족들을 찾아가는데, 그들은 수중생물 중 외피 해파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고, We'd like to go fishing. For a cortex jellyfish. Male, if possible. 이 생물은 브로모사우루스라는 거대 생명체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피 해파리를 발견하자마자 브로모사우루스는 날뛰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해파리를 지상으로 꺼냈지만 로렐린이 직접 해파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발레리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폐쇄된 지역인 L-632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레리안은 멀쩡히 생존해 있었는데, 정신을 차린 그가 곧장 우주선을 고치고 있을 때 절벽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나비들의 정신이 팔린 로렐리는 그중 하나를 만졌고 낚시줄에 끌려갑니다. 발레리안도 곧장 절벽에서 뛰어내려 낚시줄을 찾아내는데, 그 끝에는 불난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로렐리는 사로잡은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으로 사라졌는데, 이곳은 불난 종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발레리안은 변신의 규제, 버블을 찾아갑니다. 어떤 것으로든 외형을 바꿀 수 있는 버블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발레리안은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신분증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버블은 자신의 몸을 발레리안에게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버블의 변신 능력을 몸에 통째로 입어버린 발레리안은 불난 종족의 모습을 하고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한편 로렐리는 웨딩드레스 같은 복장에 거대한 모자를 쓰고 그들의 왕인 불난 3세의 식사 시간에 투입된 상황. 당연히 불난 3세와 강제 결혼을 하는 줄 알았지만, 로렐린의 머리에 레몬을 뿌린 그는 알고 보니 머리를 잘라 먹을 생각이었던 것. 그리고 이때 발레리안과 버블의 도움으로 로렐리는 무사히 생존하는데, 불란의 병사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수구로 몸을 내던집니다. 한편 사령관이 사라진 상황에서 옥토바 장군은 납치범들인 진주족을 조사했는데, 그들의 정보는 오직 사령관의 권한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들의 고향인 윌 행성의 정보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두 요원은 방사능에 퍼진 알파 정거장의 중심부에 도착한 상황이었는데 그곳에는 방사능은커녕 신비한 장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진주족의 왕자 수우리. 도대체 사령관은 왜 진주족들의 위치를 위험한 방사능으로 표기해 두었던 것인지. 자신들의 행성이 사라진 진주족들은 알파 정거장의 중심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Like 2017년 영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에 대해 딱 다섯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영화의 각본, 제작, 연출을 모두 맡은 릭 배송 감독은 영화의 넓은 세계관과 200개가 넘는 종족들을 정립하기 위해 무려 600페이지 분량의 설정집을 작성했는데 배우들은 촬영 전에 이 설정집을 모두 읽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릭 배송 감독은 국내에서는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루시의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 영화의 주요 언어는 영어와 외계어지만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는 사실 프랑스 영화인데 제작비는 무려 2,100억 원으로 개봉 당시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 제작비를 들인 영화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발레리안과 로렐라인이라는 1967년에 발간된 프랑스 만화를 최초로 실사화한 것인데 영화가 개봉한 2017년은 만화책의 발간 5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영화에서 아름다운 행성인 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는 영어 표기로 MUL이고 한국어인 물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세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지만 안타깝게도 영화의 흥행 수입은 제작비를 겨우겨우 회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도 관객 수는 불과 50만 명 정도였는데 스토리는 훌륭하다고 하기 힘들지만 비주얼만으로도 꽤 시청을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많은 힘이 드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